사랑이 뭐냐? 뭐래, 병신. 아니 뭐 보면 좋고 만나면 손도 잡고 싶고 뭐 그러다 보면 뭐 키스하고 싶고 뭐 더 그러다 보면 뭐 자고 싶고 뭐 그런 거지. 아유, 짐승 같은 새끼. 네가 그러니까 차이는 거야, 병신아. 세 번째 이별. 이별의 순간에 늘 그랬듯 곁에 있어준 건 10년 지기 친구 승훈이었어요. 야, 그럼 네가 한번 읊어봐. 우리 준원이한테 사랑이란? 막 처음 봤을 때 귓가에 막 종 같은 게 울리고. 아우, 치. 내가 너 10년을 봤잖아? 사랑? 한참 멀었어. 기다려봐. 형아가 조만간 가르쳐줄게. 너는 사랑해본 적 있어? 아니. 봐라. 첫사랑. 내가 먼저 한다. 짠. 짠. 언제쯤이면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?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. 몇 달 후 이별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어갈 쯤 어느 스터디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. 여보세요? 저 오늘 스터디 모임 하기로 한 한서우인데요.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서요. 아, 저 그 벤치 앞에 있는데. 벤치? 혹시, 아, 여기요. 그 순간. 아, 보여요. 지금 손 들고 계신 거 맞죠? 심장이 사정없이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. 끝없이 쿵, 쿵 소리를 내면서. 그 혹시 어디 사세요? 아, 이 동네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. 아, 저 공덕이요. 아, 공덕이요? 좋은 데 사시네요. 그런가? 근데 좋은 데 사시네요, 웃기다. 그 혹시 역 쪽에 그 코끼리 분식이라고 아세요? 어? 거기 어떻게 아세요? 저 거기 완전 단골인데? 거기 떡볶이 진짜 맛있죠? 네. 떡볶이 좋아하시는구나. 저돈데. 아, 진짜요? 대화할수록 왜 이렇게 심장이 점점 더 크게 뛰는지 그녀에게 들킬까봐 걱정될 정도였죠. 그런데 그 순간. 좋아해요? 네? 좋아하시냐고요? 사탕이요. 드실래요? 아까 주어를 먼저 얘기해라. 감사합니다. 작업 수법 아닐까? 사람이 이렇게 예쁠 수도 있는 걸까요? 그날 이후로 좀 이상했어요. 가만히 있어도 자꾸 웃음이 실실 나고 그러다 가끔씩 가슴이 뻐근한 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죠. 그런데 왜 이렇게 다가가는 건 떨리고 망설여지는지. 그래, 좋아하면 좀 겁이 나잖아? 쩌니! 뭐야? 아침부터 시세 쪼개고 미쳤냐 너? 뭐야? 애야? 아, 내놔. 주원아, 형아가 절당이야. 이런 건 내가 뭐. 아, 내놓으라고. 오. 알겠어. 자. 아, 뭘 화까지 내고 그러냐? 장난인데. 하여간 이상한 새끼. 근데 너 스터디는 잘 나가냐? 왜? 나도 거기 들어가려고. 어? 순간 망설여졌어요. 암만 해도 점수가 확 안 올라. 혼자서 그런가. 거기 자리 남지? 왜냐하면 승훈 선배님! 밥 먹었어? 아니요, 저 선배님이랑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같이 먹으러 가요. 그럴까? 승훈이는 늘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. 그리고 역시나.
아 이거 뭐야 또. 그럼 혹시 남자친구 있어? 남자친구? 응. 아니 없어. 아 그래? 예상대로였죠. 어? 진원이 왔어? 야. 두 사람을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에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 땅 밑으로 꺼지는 건지 혼자서 발가벗고 냉탕과 열탕 사이를 뛰어다니는 기분이었죠. 그런데 저기 서호야. 응? 나 번호 좀. 번호? 응. 제발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수십 번을 외쳤지만 그래? 여기 고마워.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. 준원아. 어? 서 어때? 뭐가? 아, 예쁘지 않냐? 뭐 저런 스타일 흔하지 않나? 진짜? 응. 내 스타일 아니야. 그럼 오늘부터 내 거 한다. 어? 서우, 한서우. 마음을 볼 순 없지만 왜 늘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지는 걸까요? 이제 전 어떻게 하면 좋죠? 사랑할 때마다. 아. 서우야. 응? 일요일 혹시 뭐해? 일요일에? 응. 왜? 그 뒤로 우리 셋은 늘 함께했어요. 내가 승훈이는 열심히 서우에게 다가갔고 전 친구가 저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는데 끼어들 틈도 아니 엄두조차 내질 못하겠더라고요. 쟤 또 뭐하냐 또. 들어와 아. 들어와. 오케이 들어가준다. 야 여기 커 보이잖아. 들어가준다. 그러다 시험이 끝나고 함께 놀러가게 됐어요. 여름 공기에 들뜬 우리는 신나게 놀며 스트레스를 풀었죠. 오버하지 마. 아 왜? 정말 즐거웠어요.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. 하나 둘. 야! 뭐 하는 거야? 야 아파 아파 아파. 앞으로 땡기 그러다 어느 순간은 가슴이 시리기도 했지만요. 아 점점 좋아지는 거야. 점점 좋아지는 거야 이 남자는. 준원아 있잖아. 서울을 보고 있으면 막 여기가 뻐근하고 뜨거워. 막 계속 여기서 뭔가가 찰랑거리는 거 있지. 그때 알았어요. 내 친구가 사랑에 빠졌구나. 내 예상보다 더 깊고 깊게. 그런데 왜 자꾸 전 눈물이 날 것 같은지. 준원아. 그리고 결국 나 고백할 거야. 첫사랑인 것 같아 제가.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다가오고 말았어요. 친구의 고백 선언. 이걸 막아야 할지 축하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. 괜찮아? 물 사올게. 괜찮아? 완전 죽을 뻔했어. 근데 너네 아까 무슨 얘기했어? 심각하던데? 아니야 별 얘기 안 했어. 그래? 야, 아까 저쪽 보니까 불꽃놀이 용품 팔던데. 우리도 불꽃놀이 하자. 싫어. 왜? 하자. 어? 하자. 왜 싫은데? 그냥. 안 했어. 알았어. 아, 알았어. 불꽃놀이 하면서 고백할 거야. 집에 간다고 하고 적당할 때 빠져. 어떻게 빠져서 나왔어.
경우 씨.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쩌게. 네가 이제 뭘 어쩌게. 하지만 벽에 가로막힌 듯 더 나아갈 수 없었어요. 바보같이. 그런데 그 순간 서우야. 말없이 한참을 서있던 서우.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나 고백 받았어. 알아. 나 어떻게 할까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어? 야, 나 어떻게 하냐고. 딴 남자한테 고백받았잖아. 어쩔 거냐고. 내가 좋아하는 건 넌데 어쩔 거냐고, 윤준원.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서우의 고백. 아~ 왜 가만히 뒀어? 대답해봐. 이제 버틸 순 없다고. 아, 계속 얘만 보고 있었네.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진다 이제. 이제요? 휑한 웃음으로 나 좋아해? 나 승훈이랑 10년 친구야. 나 좋아하지.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. 나 좋아하냐고.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야. 나 좋아하냐고. 좋아해요? 네? 좋아하시냐고요. 사탕이요. 드실래요?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아, 진짜. 아이고 좋다. 서우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. 어느 날은 당장 벼락이 떨어져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만큼 설레고 애틋했다가 또 어느 날은 나 서우한테 차였다. 나 저 친구 마음에 드네. 되게 솔직해. 진짜 직진. 미치도록 부끄럽고 미안하다가 그래도 나 포기 안 할 거다. 내 생각 알지? 끝까지 한번 가볼래.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고 긴장됐죠. 죄책감과 행복함으로 엉켜있는 연애를 이대로 계속할 순 없었어요. 그렇지. 죄책감과 행복함으로 엉켜있는 연애를 이대로 계속할 순 없었어요. 근데 승훈이한텐 언제 말할 거야? 말해야지. 오늘 스터디 끝나고 말하려고.
정말? 미안해. 너가 왜 미안해? 나쁜 건 난데. 어떤 벌이든 다 내가 받아야지. 그런데 그 순간 승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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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개새끼야! 아무 말도, 아무 말도 하지 마. 왔어? 그 사건 뒤로 승훈이는 스터디도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2주 동안 연락을 끊었어요. 승훈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단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죠. 그치. 그래, 니들. 그런데 그 순간 승훈이 승훈이가 절 찾아왔어요. 승훈아, 2주 만에 만난 승훈이와 전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. 저기 너 먼저 말. 2주 동안 생각해봤어. 네가 왜 그랬을까?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? 혼자 쇼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웃겼을까. 승훈아, 진짜 죽이고 싶었다. 미안하다. 근데 준원아, 친구를 어떻게 죽이냐. 그것도 10년 친구를. 나 너 잃고 싶지 않아. 너 아직 내 친구잖아. 너 내 친구 맞지? 당연하지, 새끼야. 그러니까 포기해줘. 뭐?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. 나 너 잃고 싶지도 않고 서도 잃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네가 접어. 뭐? 준원아, 나 힘들어.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접어주라. 나 서우 정말로 사랑해. 걔 없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. 친구야,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. 어? 승훈이를 만난 뒤 온갖 생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. 그리고 그 끝엔 서우가 기다리고 있었죠. 준원아. 서우야. 얘기 잘했어? 아무것도 모르는 서우의 얼굴. 가슴 한쪽이 툭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. 서우야. 만약에, 진짜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자고 하면. 뭐? 승훈이가 너 많이 좋아하고 있어. 사랑하고 있어. 내가 알아. 걔 진짜야. 윤준원. 나 이렇게 누구 좋아해본 거 처음이야. 나 이제 진짜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. 근데 승훈이도 너한텐 그래.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. 야, 윤준원!
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. 내가 좋아하는 건 너라고. 나는 뭐 마음 편했는 줄 알아? 너네 둘이 어떤 친구인 줄 아는데 나는 뭐 마냥 신났을까? 나 때문에 너네 둘 갈라서는 건 아닐까?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둘 찢어놓는 건 아닐까? 근데 나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,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백한 거야. 서우야. 친구 좀 배신했다고 죽니? 지구가 멸망해? 안 죽잖아. 멸망 안 하잖아. 키만 배신이 또 배신이 아니잖아. 저 배신 아니야. 나쁘면 좀 어때 준원아. 어? 내 맘대로 안 되니까, 무자르듯이 안 되니까, 그러니까 사랑인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널 좋아하고, 그러니까 네가 날 좋아하는 거잖아. 윤준원, 너 생각 잘해. 계속 이렇게 바보같이 굴면 나 너 다신 안 봐. 그래도 좋아? 이런 가혹한 장난이 어디 있을까요? 사랑하는 그녀를 이대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데, 사랑 때문에 둘도 없는 친구를 잃는 것도 두렵습니다. 첫사랑과 10년 우정, 바보 같은 말이지만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대로 그녀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?